있을까? 여성 24세, 이 환자는 공황장애. 남성 22세. 다들 뭔가 예 정신 이상을 호소하고 있네요.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여기에 볼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옷 같은 거는 가져가면 돈으로 바꿀 수가 있죠. 돈이 궁하다면. 근데 저는 돈이 전혀 궁하지가 않군요. 데드머니를 처음에 끝내놓으면은 참 돈 걱정할 일 별로 없지. 돈을 마구마구 써대고 싶은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나는 모든 보조물품을 다 사두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모든 무기를 다 합쳐서 써보겠어. 이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돈은 충분하죠. 선셋 같은 거 걱정 마. 오, 그럼요. 해봤죠. 제가 해본 게임은 제 유튜브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시스템 조금 바뀌고 스토리 바꾸고 시스템이 좀 바뀐 게 크긴 하죠. 뭐 팩션이 생겼다던가 조준점 뭐 무게 종류 뭐 부착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력.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정수 필터가 문제. 서로 뭔지 모르지만 정신 이상증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환풍기를 통해서 독이 나오고 있다고? 예, 총기 개조가 되죠. 자, 이 미니건을 보시면은요 지금 저 보라색으로 연보라색으로 있는 저 있죠? 이게 뭔가 거치대처럼 되어 있는 거 저것도 부착물이고요. 뭐 만원경을 부착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거지. 오호! 데뷔야. 오, 잠깐. 황제님 어서 오세요. 달리기가 없어서? 의외인데요, 그건? 폴아웃3도 달리기 없는데?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난지 다시 한번 봐보죠. 이건 똑같은 거고요. 목소리들! 환기구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음모를 꾸미는 것 같으면서 증오에 가득 찬 것 같기도 하다. 바른쪽 사람들은 우리 근처에 오려하지 근처에 앉으려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도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보스 전체가 미친 것 같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플러스 3 없죠. 달리는 거. 스팀팩 빈 주사기 두 개. 이렇게 좋은 뭐야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잠깐만, 나 이쪽으로 나왔나? 아, 이쪽으로 나오진 않았지. 가는 데도 없구만. 어? 여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아, 내구도 확실히 엄청나게 빨리 삽니다. 아, 무기 수리키트 하나 쓰죠. 써도 와, 이 정말 빨리빨리 다는구만 내구도가. 케빈님 어서오세요. 볼트를 왜? 왜 붙여? 나 C4 있지도 않지 않나? 일단 유황인가봐요. 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아, 여기 있구나. 더 이상 말 필요한가? 나이트 스토커. 얘네 가죽으로도 이렇게 화염 저항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던데. 잠깐, 이쪽에 한 마리 정도 더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불뿜어서 불뿜어서 파워아머가 잘도 아프겠다. 아프네.
아, 4. 얘네들은 루인드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얘네들은 화염 저항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화염 방사기는 제 CR에도 잘 안 먹히겠죠. 아 저쪽에서 길을 다른 데로 뚫음 뭐야 이렇게 꺾으면 되는구나. 여기 맞냐? 좋아. 여긴 볼트 아니죠 또? 개코 때문에 발전기가 뽀개진 건가? 그럼 내가 봤죠. 예, 볼트 19. 다들 이들은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때때로 그걸 느낀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 있다는 걸 나는 항상 내 방에 있기 나는 기이한 소음을 듣는다. 예 맞죠. 그렇죠. 동굴 파괴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나는 예 유황 폭탄 많이 만들라고 쟤네들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어. 파이어 개코를 모두 다 죽여주는 걸로. 다 죽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둥지를 들고 난리야? 어 뭐야 넌? 어 깜짝이야. 안 맞어. 야 얘 비늘이 되게 딱딱한가 보다. 나이트 소커 비늘 봐. 그 누카콜라는 좀 가져가고 선셋은 버리고 여기 또 어디야? 야 이 볼트가